뒤에 보이는 거 분심이 결정문입니다. 키워볼까요? 80대 20 총구 차량 블박차예요. 블박차가 신호에 따라 직진으로 가다가 반대 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던 차량 사고 났다. 이 사고 비보호 좌회전 사고다. 사고 경위는 비보호 좌회전이에요. 충격 부위 등을 고려해서 80대 20이다. 비보호 좌회전 사고이기 때문에 80대 20이다. 뭐에 근거해서? 이 책에 근거해서 보험사 직원들이 들고 다니는 과실 기준 여기요.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인정 기준 이 파란 책에 의해서 파란 책 여기 157페이지 도표 213에 1 여기 보면 비보호 좌회전은 80대 2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 책에 80대 20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분심이 가면은 비보호 좌회전 사고는 80대 20이라고 결정하는 겁니다. 그럼 이번에는 이분께서 올려주신 글을 보겠습니다. 제 차는 직진 신호였고요. 상대는 비보호 좌회전했습니다. 상대방은 앞차들이 좌회전해 가서 자기도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다고 했습니다. 상대방은 왼쪽 깜빡이도 켜지 않았습니다. 저는 낮에도 라이트를 켜고 다닙니다. 그리고 상대방이 좌회전할 때 클락션 올려서 경고하며 급제동했습니다. 그리고 오른쪽으로 피했습니다. 상대방은 제가 들어오는 거 크락션 이거 인지하지 못하고 충돌할 때까지 브레이크도 못 잡고 동일한 속도로 달려와서 들이받았습니다. 그런데 분심에서 80대 20으로 나왔습니다. 어떻습니까, 변호사님? 과연 제가 잘못이 있나요? 보시죠. 여러분들이 판단하시죠. 제한속도 60도로입니다. 상대편 앞차가 좌회전하니까 덩달아 좌회전한 거예요. 그리고 왼쪽 깜빡이 안 켰답니다. 블박차는 상대차 들어오는 거 보고 빵 해주면서 오른쪽으로 피했답니다. 제한속도 시속 60도로 가겠습니다. 차한대 비보호 좌회전 자, 이번 사고에 대해서요. 어떤 분들은 아, 왜 소리 꺄악 지르냐고 그것도 못마땅히 하는 분도 계신데 아, 저 사람 소리가 당연히 나오죠. 과실 비율 100대 0입니까? 아닙니까? 1번 100대 0이다. 2번 파란 책에 80대 20이고 분심에서 80대 20이다. 그게 맞다. 100대 0 아니다. 80대 20 맞다 아니다가 아니라 100대 0이냐 아니냐만 판단해 보겠습니다. 100대 0이다 1번 100대 0 아니다 2번.